이 신발 소재 때문에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거고, 코디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데, 뭐 관리 힘든 거는 사실이고, 근데 코디는 그렇게 어려운 신발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데일리로 신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진 못하지만은, 최근에 산 신발들 중에, 요즘 웬만한 신발들은 뭐 추첨이나 선착하니까 매장 가서 살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매장에서 사야지 뭐 신어도 보고 이것저것 따져도 보고 그래야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신발 산다 그러면은 10만 원 가치를 하는지 가치를 못 하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살지 말지 바로바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만 놓고 요즘처럼 신발을 구매해야 될때뭐 이런 삼바나 뭐 조던이나 포스나 덩크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쉐입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소재인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콜라보 제품들 특히 이렇게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는 정형화되지 않은 소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이미지하고 실제 상품이 많이 다르다면은 그게 이미지보다 실제 상품이 더안 좋다면은 야 이걸 이 가격에 내가 사야 하나? 이거 반품을 해야 되나? 신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신발 발매가가 200불이고 한국이 아마 25만 9천 원에 판매를 했을 겁니다. 예전보다 신발 가격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동일 모델을 비교했을 때 예전하고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뭐 인건비도 오르고 부자재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부가 비용 상승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런 콜라보 제품들의 상승폭은 좀 유난히 큰것 같습니다. 삼바 일반적인 모델이 한국에서 10만 원 초중반에 판매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비싼 신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신발들, 정가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 돈이 가장 아깝지가 않은 신발입니다. 이게 25만 9천 원? 그러니까 200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 웨일즈보너 삼바고요. 23년 FW 모델입니다. 이번에 발매했고, 포니토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뭐 특징은 이 포니에어, 이 인조 털입니다. 이 제품 이미지 봤을 때이 털을 과연 얼마나 잘 살렸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실제 상품 보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200불이 아깝지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웨일즈보너 잠깐 얘기하면서 진짜 소재 너무 잘 쓰는 것 같다. 이 디자이너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앞쪽 T자 포함해서 사용된 가죽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삼바 모델들이었으면 아마 헤어가 있는 스웨이드 썼을 건데 만약 그랬다면은 이 포니에어가 그렇게 지금처럼 부각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약간 광택 있는 일반적인 가죽 썼거든요. 거기에 미세 가죽도 헤어가 없는 누벅을 사용해서 확실히 포니에어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삼바와는 차별화된 제품이고요. 스포츠 브랜드가 디자이너와 협업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스트릿과 하이패션 경계를 허무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은데 확실히 소재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그리고 텅도 오리지널 삼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폴드오버 텅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삼선도 이 톱니바퀴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예전 삼선 그대로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스티치로 엠보싱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웃솔도 이렇게 고무솔을 사용을 해서 삼바 느낌은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삼바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소재가 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소재 너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이너. 이 안쪽을 봐도 지금 실크 느낌의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웨일즈보너의 상징적인 스티치 역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보너 콜라보에 들어있는 이 신발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의 여분의 끈이 있는데 끈 끝에는 이제 웨일즈보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보너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박스, 상자 그대로고. 이 신발 쿠션감은 뭐 일반적인 삼바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이 부드러운 실크 소재 때문에 착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퍼의 소재 역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이 포니에어 이것도 상당히 좀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착화하면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접어지는 턱 갖고 있는 삼바들 있잖아. 이 폴더 버튼 갖고 있는 것들. 이거 신을 때이턱 모양 좀 구겨질까봐 이거 꽉안 조여서 신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이즈 선택할 때될수 있으면 딱 맞게 신어야 됩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안감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사이즈 조금이라도 크면은 힐 슬립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끈을 완전히 조여서 신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조금 널널하게 신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턱 모양 변하니까 턱 모양 유지하면서 신겠다 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딱 맞게 신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270을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신는다 그런다면은 사이즈 다운하는 게 어쩌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감 소재하고
이 텅하고도 감안을 하고 사이즈 선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